찬란했던 통일신라의 미를 보여주는 동궁과 월지. 삼국통일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기술을 받아들여 삼국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근도를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런하게 쌓아올린 동궁의 모습은 고구려의 성을 쌓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로 고구려의 건축공법이 녹아든 것입니다. 직선 형태의 궁과 달리 연못가는 곡선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백제 장인들의 솜씨로 서해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다도해의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월지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월지와 동궁의 높이 차로 인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갖게 됐는데요. 예술적 기품이 넘치는 동궁과 월지에는 재미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궁 월지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동북쪽에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거대한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쪽으로 동궁을 배치를 하면서 직선도 남쪽서부터 북쪽으로 진행을 낼 때 점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망점을 갖다가 모든 것이 초점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에 맞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황룡사 9층 목탑을 잘 보이도록 대는 높게 하고 앞에 섬이라든가 조산들은 낮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한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진짜 우리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장인들이 모여서 만든 세계 최대의 걸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국 문화의 조화와 통일 신라의 안녕이 담긴 동궁과 월지. 조경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만큼 뛰어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만든 인공 연못이지만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이유도 바로 이 과학기술 때문입니다. 물은 바깥에서 돌로 만든 너비 50cm, 깊이 25cm의 수로를 통해 들어오는데요. 3단계에 걸친 직각의 수로를 통해 유속을 떨어뜨리고 모래를 침전시켜 맑은 물이 연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로를 타고 들어오는 동안에 낙엽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물질이라든가 침전은 토사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조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최소한도 뭐 낙엽을 먼저 걷어낸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미처 걷어내지 못한 거는 두 번째 석조에서도 이물질을 걷어내고 작은 토관을 통해서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늘 맑고 깨끗하고 이런 물만 들어가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선조들이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로와 석조를 통해 이물질이 걸러진 물은 약 1.5m의 폭포를 통해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로써 단순히 물만 깨끗한 게 아니라 산소를 잔뜩 머금은 물이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폭포 안에는 판판한 돌을 일부러 두었는데요. 바닥에 침식을 막아 흙탕물이 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맑은 물이 멀리 퍼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곳 바로 앞에 작은 인공섬을 만들어 물살이 인공섬에 부딪혀 연못 전체가 천천히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연못 바닥에도 경사도를 주었는데요. 이는 물이 빠지는 곳으로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 겁니다. 연못에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에는 상하로 세 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는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나무 마개를 빼서 수위를 낮추고 비가 적게 올 때는 반대로 나무 마개를 막아 수위를 높이는 등 월지의 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적정한 수면 높이를 유지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과학기술에 현대의 기술이 더해져 누구나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 그리고 현대의 기술까지 흡수하여 더 아름답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동궁과 월지입니다.